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장순원 기자님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부동산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가득 지신 분. 그냥 어깨가 내려앉아 보이네요, 그냥. 네. 대표님 때문이 아닌가요? 예. 자, 오늘은 무슨 아파트가 초고층으로 지으면 좋은데 초고층 굳이 싫어요. 하는 곳이 있다. 있다. 네. 가보죠. 네. 네. 그림을 먼저 보여주세요. 네. 예, 여기가 성수동 재개발 전략 재개발 지역인데, 예. 그 압구정 건너편이요. 오, 여기가 원래 이제 되네요, 위치는. 예, 여기 높게 한 70층짜리로 지을 수 있도록 최근에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주민들이 예. 우리 이제 몇 층으로 지을까 투표를 했어요. 예. 1안이 70층이고 2안이 이제 뭐 49층 안인데 예. 어디다 표를 던졌을 것 같으십니까? 아, 70층이죠. 70층이죠. 갤러리아 포레 같은 게 이제 더 그렇죠.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당연한 근데 이제 아닙니까? 여기 조합원 분들은 49층에다가 투표를 했습니다. 70층이 아니고 우린 네, 49층이 좋다. 49층. 네. 왜 어떻게 굉장히 겸손하신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높게 지을 수 있는데 70층짜리 안 짓고 우린 좀 낮게 짓겠다 이 스스로 결정을 한 거죠. 예. 여기뿐만이 아니고 뭐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 같은 경우에 그 반포의 가장 알짜배기 땅인데 네. 여기도 지금 서울시에서 35층 룰이 풀어졌잖아요. 더 높게, 더 높게 지을 수 있는데 네, 35층 그러니까 좀 낮게 짓겠다. 전반적으로 좀 낮게 짓겠다. 초고층으로 안 가고 낮게 짓겠다. 이게 요즘 트렌드처럼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와. 왜요? 왜요? 뭐 비싸서 그런가? 네, 뭐 결국엔 돈 때문인데 왜 예. 그런지 지금 좀 지금부터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초고층 건물은 크게 이제 30층을 넘어가면 두 단계로 나뉘는데 30층에서 여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네. 30층 이상 넘어가면 이제 초고층 빌딩으로 구분하는데 30층에서 49층까지는 요 준 초고층 건축물. 30층에서 몇 층까지요? 49층. 50층 이하. 네. 예. 높이로 보면 한 200m 이하까지는 준 초고층. 준 초고층. 네. 그 다음에 예. 50층 혹은 200m가 넘어가면 초고층 건축물로 분류가 돼서 네. 아예 완전히 다른 규제가 적용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50층을 넘어가면 30층마다 이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걸 지정을 해서 한 층을 아예 싹 비워놔야 돼요. 예. 여기 예. 이제 소방시설도, 소방안전시설, 뭐, 주민들이 불났을 때 대피해서 모여서 예. 뭐, 기다리는 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한 층이 사라지죠. 예. 근데 요, 옆에 30층 이상부터 49층까지는 뭐, 피난 안전구역이라고 해서 뭐, 5개층 이내에 한계소 설치해야 되지만 예외로, 예외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옥상, 피난 계단을 설치하면 이, 이걸 굳이 피난 안전 구역을 50층 이상 건물처럼 따로 안 지정해도 되도록. 아. 피난 계단이 뭐예요? 비상 계단. 비상 계단. 밖으로 이렇게 아니 아니 그냥 계단. 비상 계단을 근데 아파트 건물 내 비상 계단이 네. 있으면 된다고요? 아파트 비상 계단은 늘 있잖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이거 저기 안전 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보 같은 법이 있군요. 비상 계단이 있으면 저걸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데 비상 계단은 모든 아파트에 다 있으니 네, 그냥 네. 50층 이하는 저걸 지정할 필요 없다고 법을 만들면 깔끔한 걸 네. 50층 이하는 만들어야 되지만 피난 기단이 계단이 있으면 안 만들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뭐 그 30층부터 49층도 예. 피난 안전 구역을 지정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여튼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아. 중간에 한 층을 비워야 되는 아까움 때문에 네. 한 층을 비워야 되니까 그 사업성 측면에서 상당히 타격이 크죠. 그렇긴 하겠네요. 네. 아니 그냥 비우기만 하면 골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차피. 예를 들면 그걸 비워서 우리는 여기다 비웠지만 사람만 안 살지 짐이 있네? 운동기구가 있는데 뭐 그렇게 쓰면 그렇게 안 됩니까? 쓸 수도 있고. 아 근데 거기에는 이제 뭐 각종 안전용품 장비 이제 아 비상식량 이런 거 갖다 놔야 되나 봐. 장비나 이제 뭐 불 안 타는 걸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구역을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야 되고 거기다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당연히 거기다 건물을 외벽을 두고 건물을 지금 팔 수 있는데 괜히 한 층 더 돈 네. 들여야 된다. 그러면 지금 50층 이상 되는 건물은 그런 두 개 층이 지금 비어져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60층이 안 되면 한 개 층이 비어져 있을 테고. 아. 그럼 63 빌딩은 두 개 층이 중간에 비었다는 뜻이네요. 아 근데 이게 이제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예. 그 요거 기억나세요? 2010년에 이제 해운 저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2010년에 해운대 요 저기 불났었거든요. 아. 아. 그때 이렇게 막 불나서 예. 갑자기 막 저층부에서 고층부까지 불이 확 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난 갈 수 없었.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예. 그때 이후에 이 건축 규제가 강화가 됐어요. 중간에 네. 아. 30층쯤에 하나 갖다 놓으면 30층 이하는 거기로 피난 가시고 네. 그 밑에는 그, 그냥 땅으로 내려가면 되고 그렇죠. 그렇게 그, 생각하는 거네요. 31층부터는 그 빈 공간 때문에 뭔가 이제 절연과 차단이 돼서 네, 네. 불이 타지 않도록 아. 혹은 그 공간을 좀 대피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한번 끌어놓는다. 네. 안전 측면에서는 하여튼 도움은 확실히 되겠네요. 그렇지만 이게 결국엔 또 비용이니까.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층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뭐 지진, 해일, 뭐 테러 예. 이런 관련된 건축 심사가 한 40개 정도 추가가 된다고 해요. 이게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그러니까 시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사업 비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고 또 이제 건축비 자체가 좀 비싸진다고 해요. 예. 요즘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사실 힘들잖아요. 예. 네. 지금 평당 한 800? 예. 연면적 기준으로 8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이렇게 초고층, 그 50층 이상 올라가면 건축비가 최소 40에서 50%는 더 든다고 해요. 더 뛰어요? 네. 그러니까 왜? 한. 왜 그렇습니까? 뭐 평당 1100, 1200 정도는 든다는 건데,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30층 이상 되는 높은 건물들은 뭐 위에서 누르는 힘도 있지만 옆에서 바람이 불면 그 예. 흔들리는 힘이 엄청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버틸려면 건물의 강도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30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을 뭐 7x1 짜리로 한다고 하면 60층짜리를 지을 때는 그 기둥의 두께가 7x2 아. 2m 짜리로 된다는 거예요. 아. 바람이 불어도 안 흔들리고 버티고 있어야 버틸 되니까 버틸 수 있는 강도가 강도를 아. 채워줘야 되니까 그렇게 그냥 하는데 단순 그냥 이 30층 올라갔으니까 네. 30층에서 60은 딱 두 배 드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든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 아파트 같은 경우 평면이 위층 아래층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그 기둥을 아래층에만 좀 두껍게 하고 위에는 좀 얇게 할 수가 없는 게 예. 그 다 똑같이 두껍게 하려니까 아. 뭐 그 공간적으로도 좀 누수되는 게 많고 예. 콘크리트도 이게 이제 특수 콘크리트를 써야 되는데 강도가 조금만 차이 나는 것들은 가격 차이가 크지 않는데 예. 강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커진다고 해요. 그래서 골조 비용으로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연면적으로 40층을 짓는 거랑 80층을 짓는 걸 비교해 보면 한 그 두 배 정도가 비싸다고 합니다. 아, 비용이. 아, 더블이다. 네. 네. 아. 그리고 좀 생각 여기까지는 뭐 좀 많이 알려졌는데 예. 생각지 않은 게 이제 엘리베이터가 의외로 복병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왜요? 그 엘리베이터가 이제 30층을 넘어가면은 그 의무적으로 비상용 엘리베이터까지 만들어서 두 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보통 30층 이하 29층짜리가 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아하. 저희 집도 29층인데 한 대밖에 없어 죽을 것 같아요. 네. 아, 30층 이상이면 맞아. 반드시 두 개가 네,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죽었어요. 죽을 것 같아서 기다리다가. 예? 그래서 만약에 30층짜리가 이제 한 대가 있다고, 29층짜리가 한 대가 있는데, 만약 예. 60층짜리 건물이라면 몇 대가 있으면 실제로 비슷하게 작동을 할 것 같습니까? 30층에 한 대 있으면 네. 60층이면 두 대. 두 대 예.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예. 근데 60층이면 생각해 보시면 이동 거리가 아 올라갔다가 늦게 내려오고 그러면 네 올라가는 게 두 배 예, 내려오는 게 두 배 그럼 네 개가 있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네 개가 있어야 되는데 예, 똑같이 아. 똑같은 기능을 하려면 근데 대신 네 개까지 하면 너무 많으니까 세 개 예. 정도 하고 초고속 고속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단축하는데 이 고속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면 단가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아~ 하다 보니 아~ 이게 의외로 거의 건축비 한 10% 정도는 이 엘리베이터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차지하는 공간도 있고 엘리베이터 네. 자체도 비싸고. 네네네. 아~ 아. 그러니까 그게 또 복병이고 예, 또 세상에. 생각지 않았던 게 하나 있는데 예. 이게 저희는 잘 모르지만 이 어떤 그 동네에서 랜드마크 빌딩이라면 가장 높잖아요. 예. 그 높은 그래야 집값이 비싸지죠. 그쵸, 아, 이 동네는 뭐, 저거야. 타워팰리스야. 조망도 높고 조망도 좋고 동강거리도 넓고 해서 이제 랜드마크가 돼서 예. 좋은데 이게 이제 높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공방어 협조 구역으로 지정돼서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에는 대공포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요. 대공포요? 네. 비행기가 저기 쳐들어오면 그 기관총 같은 걸 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요런 건데 어떤 거냐면은 아, 저 얘기는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밤에 요건 제 사진 잠깐 요런 게 이제 진지가 설치가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군인도 있습니까? 이게 좀 다른데 서울의 봄을 연상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거 앞두고 선거 앞두고 예. 네, 이런 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네. 이게 이제 높은 건물에 대공포를 설치해야 된 그 대공협 방어 구역에 있어서 여기 예. 가장 높은 건물엔 이런 대공포 진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말씀하신 대로 주로 이제 사람이 상주하는 대공포 기지는 예. 그 상업용 건물에 많이 설치가 돼 있고 그 민간 지역에는 이제 진지 정도는 만들어 놓고 이제 포는 설치해 놓는데 사람은 없어요. 상주하지 없고.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럼 사람이 늘 저렇게 군인들이 상주하는 빌딩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와. 그럼 군인들은 저기가 근무지예요? 근무지예요? 여기가 일종의 GOP처럼 이제 지정이 돼서. 너 어디 부대 출신이냐? 난 63빌딩이야. 예전에 63빌딩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뭐 다른 데로 옮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일 높은 데로 가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하는데 이 대공포 진지가 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예. 포만 갖고 온대요. 그러니까 네. 대공포 진지를 구축하는 부담은 거의 이제 민간이 지는데 이거 건물주가 지는 거예요. 건물주가? 네, 건축 허가를 낼 때 뭐 일종의 기부 체납을 받거나 뭐 무상 임대 계약을 맺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건축주가 부담하는데 이 비용이 간단치가 않답니다. 이거 뭐 여기 어떤 그 구조 보강도 해야 되고 대공포 올라가니까 아, 팡 쏘면 네. 무너지지 않아야 네. 되니까 뭐 탄약 창고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비용이 들고 또 심지어 이분들이 이제 군인들이 상주할 경우에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밥도 줘야 돼요? 아 운동도 해야 되고 군인들이 네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군인들이 쓸 공간이 필요하죠. 네, 그런 공간도 이제 마련해 줘야 되고 뭐 어떤 곳에서는 뭐 전용 엘리베이터까지 뭐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데 뭐 지금도 그게 지금 어디죠? 근데 전용 엘리베이터 있어야 되겠다. 왜? 군인들 왔다 갔다 하니까? 아침에 출퇴근하든가 주에 학교 오려고 하는데 총든 군인이 딱 이러고 지금 엘리베이터 있어봐요. 안녕하세요. 총은 놓고 가겠지. 그냥 군인이 타고 올라가겠지. 아니 군인이 총을 어떻게 놓고 다닙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 저기 현대차 삼성 그 부지. 예. 거기서 사실 제일 극명하게 드러났었는데 예. 그때 이제 수방상가에서 그 현대자동차가 105층 건물을 올리면 거기에 지대공 미사일 진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수방사가 예. 네. 왜냐하면 수방사가 이 그 대공포 진지를 관할하나 봐요. 예. 그래서 거기 이제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막 그 현대자동차랑 협의를 했었는데 그 비용이 뭐 꽤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105층이 아니라 거기 뭐 50층 3개동으로 변경하는 예. 계획을 뭐 짜고 있다고 예. 뭐 하긴 하던데 예. 하여튼 그 정도로 이 높은 건물이 되면 이 대공포를 만들어야, 예,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주거용 건물에 대공포 진지 하나 만드는 것도 몇십억 한다고 해요. 몇십억? 와. 근데 그건 나라에서 내줘야지 정말. 그거를 민간에서 내라고 합니까? 이게 이제 건축 허가에 그러니까 건축 인허가에 이제 뭐라 연결돼 있다 그러나 예. 이걸 해줘야지 건축 인허가를 내준다 거의 그런 개념이라서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제일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무조건 네. 이건 일종의 기부채납 하듯이 네, 대공포 이런 걸 만들어줘야 돼? 네네. 네. 아. 아니 그럼 그 건물 안 지었으면 대공작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분해서? 그 조금 더 그 전까지 높은 건물에 있겠죠 진지가. 아. 아니 그러니까 그럼 거기 있으면 되는 건데 왜 높은 건물이 올라오면 다시 대공포를 갖고 위로 쏴? 왜? 아니 그러니까 사격을 해야 되니까. 되는데 그 사격각에 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높은 데 가는 건 맞긴 맞을 것 같은데. 아 이해됩니다. 그럼 인정. 옆에서 더 높이 있으면 이쪽으로 숨으면 못 쏠 거 아닙니까? 아,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너네 때문에 우리가 이사해야 되니 이사 비용 내라. 네, 네 그렇죠. 거의 그런 개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뭐 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원래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 야, 그거 똑같이 이거를 정부가 내라고 국방비에서 써야지 네. 이걸 건물주가 왜 하느냐 라고 생각하긴 그러니까 했는데 옥상에 대공포를 설치하는 거를 건물주가 받아들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안 돼 우리 옥상에 오지 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군사작전 해야 되니까. 예. 근데 오세요 라고 하면 그리고 튼튼하게는 만들어 놓으라고는 할 수 있겠지 대공포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나 대공포 올리는 비용과 거기서 먹고 사는 비용과 그걸 내야지. 저는 이게 이렇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없는데 뭐가 하나 생기면 그거는 그냥 국방부가 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원래 여기 있었는데 그 옆에 더 높은 건물이 생겼어. 그럼 이사도 가야 되니까 내가 네. 너 때문에 이사 가야 된다. 그러니 여기에다
거주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 그런가? 그건 말, 그건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얘 때문에 굳이 이사 가야 되니까 그거는 말이 되는 거야. 근데 뭐 그 예전부터 국방부에서 뭐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나라라서 그렇긴 한데 너무 이 건축 허가를 볼모로 과도한 이제 민간의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야. 그러나 뭐 지키긴 지켜야 되니까 대공포가 필요하면. 네. 아, 근데 높은 건물. 그게 얼마나 바운더리에 하나씩 대공포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용산이면 용산에 하나 뭐 그런 식으로 있을까요? 여의도면 여의도에 하나. 장준환 기자 그거 아는데 말하면 그건 국가기밀입니다. 말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여의도에 하나 이렇게 있을까? 이거 평양에서도 본다고요. 언더스탠딩.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건물에는 웬만하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지. 높은 건물 두루뭉술하게 얘기해야지. 용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담을 져야 되니까 정말 그 왕이 되려면 왕관의 무게를 버텨야 되듯이 대공포. 네. 아, 이런 어느 날 대공포가 갑자기 없어지는 건물도 있겠네. 있어요. 왜 이사 가세요? 그럼 아 옆에 큰 건물이 생겨서 그동안 고마웠어요. 뭐 그렇기도 하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산 그 서울 내부에 산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도 좀 옮겨가면서 민간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이렇게 옮겨갔고 옮겨갔습니다. 여기 저희가 있는 이 파크원도 되게 높은데 여기 위에도 있을까요? 있을 겁니다. 여의도 파크원. 야, 저는... 와, 이거 군사기밀인가 이거 다?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 이제 가장 경제적인 층수가 30층 안팎이고 30층 안팎. 네, 네. 50층까지 근처까지 가도 그나마 높여도 49층까지가 많은 이유가 이런 부담들이 이제 그걸 넘어서는 순간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뭐가 늘어나니까 네. 안전지대도 만들어야 되고 예, 예. 대공포도 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둥도 두껍게 1층부터 올려야 되니 네. 그게 결국 예전에 저희 그때 층간소음 배울 때도 두껍게 할 수 있지만 그거 쪽 몇 센치 두껍게 하다가 맨 꼭대기 올라가면은 한 층이 날아가니까 그렇다면서요. 네, 그거 예. 사업성인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 여기도 좀 뭐 그렇게 조금씩 쌓였던 비용들이 합쳐지면 거의 뭐 그냥 짓는 것보다 1.4배 정도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예전에는 그래도 높이 건물을 세우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건축비 그 아파트 공사비 자체가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거기서 더 뛰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층 건물이 지어지려면 그만큼 가격이 확실히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그게 없으면 건축 비용도 많이 들고 되고 네. 군인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성수동 같은 경우에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 3천 가구 같이 들어오는데 조합원 분들이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굳이 70층까지 안 올려도 49층 안에서 한강뷰를 다 커버할 수 있다. 조합원들은 뭐 그런 계산도 있다고 합니다. 아, 돈 굳이 더 들릴 거 있겠냐. 네. 그래서 일부러 낮게 짓는 거예요. 야, 아니 뭐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좀 고려하지 않아. 지을 수 있는데 네. 굳이 그렇게 높게는 안 짓겠다. 네. 세상에. 이해도 되고 뭐 부럽기도 하고. 행복한 고민이네. 더 높이 지을까? 그냥 적당히 지을까? 고민한다. 네. 야, 재밌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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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포 이야기 특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양성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